확인 설명서 서식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310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우선에 먼저 312페이지 그 서식부터 일단은 보겠습니다. 먼저 서식을 보고 다시 310페이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이 일단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네 가지 서식이 있는데 312페이지가 일단 주거용 서식입니다. 그 주거용 이 여섯 가지 서식에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인 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가 뭐냐면 대권, 금세, 실수. 대권, 금세, 실수.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 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이 여섯 가지가 공통적인데 3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번 동그라미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7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313페이지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9번, 그 다음에 13번 중개보수 대권 금세 실수 뭐가 하나 빠졌어요? 대권 거래 예정금액, 그 다음에 취득시 그 8번이 빠졌네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 빠졌죠. 313페이지 7번 8번 9번 13번 동그라미 하시라고 4개. 대권 금세 실수 313페이지. 그 다음에 313페이지 그 서식 맨 밑에 보니까 서명 및 날인인데요,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인데 그 위에 맨 위에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개업 공개사와 소속 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한다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고, 그 다음에 다시 312페이지에 그러면 좀 더 보완하면은 그 1번 대상 물건에 표시해 보면 내진 설계 여부와 내진 능력도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포항 경주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도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313페이지에 보면 313페이지에 보면 그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소방 이게 또 바뀌었어요. 소방에 보면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되어 있죠. 313페이지 10번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인데 이거는 그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파트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파트 빼고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 6월 달에 신설됐습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옛날에는 소화전 비상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소화전 비상벨 대신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여부를 체크하도록 했다. 다만 아파트는 제외한다.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소화전 비상벨이 있거든요. 다 그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으니까 따로 이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제외하고 주택의 경우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내진 설계 와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메뉴에 보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라고 있어요. 근거 자료 그게 등기 권리증. 실제 지금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등기 아직까지 그냥 동네 말로 등기 권리증이라고 적어 놨어요.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이런 건 있는데 없는 게 뭐냐면 지형도면 X입니다. 지형도면 시험에 지형도면 다음 중 확인설명서 서식에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지형도면은 명시되어 있진 않죠. 지형도면은 지적도 임야도는 있는데 지형도면은 없습니다. 그 밑에 바로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불응한 사실을 기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그 입지 조건이 있어요. 입지 조건. 입지 조건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입지 조건에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입니다. 도대주 교판. 이 다섯 개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이 좀 서식이 어려워요. 서식이 보기보다 까다롭다고. 왜냐하면 특별히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서식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의 서식은, 1의 서식은 입지 조건이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이고요.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4는 없습니다. 4는. 4의 서식은 입지 조건이 없습니다. 그 앞에 아까 제가 안 보고 넘어왔는데 그 앞에 다 정리를 해놨죠. 앞에 거기에 310페이지에 보면 311페이지에 보니까 도대주 도대차 교판이라고 했네. 차, 차나 주나 뭐 주차장이니까 도대차 도대주로 하겠습니다. 도대주 교판. 도대차라고 돼 있는데 뭐 차나 주나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차는 뭐 차가 마음에 들면 차로 하세요. 저는 주로 해놨는데 도대주 교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 310페이지에 보면은 입지 조건에 보면 도대주 교판 동그라미 4번에 도대주 교판 여긴 도대주라고 돼 있죠. 311페이지 메뉴에는 차라고 돼 있고 차를 교로 주로 고치겠습니다. 도대주 교판 일관성이 없네요. 도대주 교판. 그 다음 B주 고용은 도대주. 그 다음에 토지는 도대.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입지 조건에 1의 서식은 주거용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을 다 체크하도록 돼 있다고요.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체크하도록 돼 있고 교육시설, 판매시설은 2가 뭐냐면 비주거용이거든요. 비주거용 건물은 이 교육시설, 교육하고 상관없잖아요. 상가인데 상가가 뭐 학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아무 장사하는 데는 아무런 자기한테 오히려 손해 경쟁 없어 있으면 별로 좋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3의 서식은 토지는 도로와 대중교통만 설명하면 되고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토지 논밭에 무슨 주차장 없으니까 체크 안 해도 된다고요. 입지 조건이에요.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임목, 공량재단, 광업재단은 아예 입지 조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체크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입지 조건을 받고요. 그럼 310페이지 좀 봐야 되겠네. 310페이지를 보면 다시 거기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대권, 금세, 실수라고 했죠? 310페이지 보니까 대상 물건의 표시 1번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1번, 2번은 보니까 전부 다 1, 2, 3, 4 다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다 해당된다. 이 말이거든요. 대권, 금세, 실수. 금이 어디 있어? 거래 예정 금액 7번. 네 개 다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번, 세금. 네 개 다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대권, 금세. 9번, 실제 권리 관계. 네 개 다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수, 맨 마지막에 13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네 개 다 동그라미 되어 있죠. 대권, 금세, 실수. 요건 네 개 서식에 모두 다 기재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기재하지를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입지조건은 아까 도대주 교판, 도대주 도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이건 토지하고 임목, 공량재단, 토지에는 뭐 관리 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 상가도 지금 우리 건물도 이게 관리가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비주거용만 관리해가는 사항 기재하도록 돼 있고 토지는 논밭은 관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크 안 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이것도 좀 중요하죠.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도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비선호시설 체크해요. 비선호시설이 지금 3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비선호시설이 뭔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4대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혐오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럽다 해서 혐오라는 말을 뺐어요. 그냥 비선호시설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4대 혐오시설이 뭐였냐 하면은 쓰레기 송악장, 열병합발전소, 화장장 이런 거, 장례식장 이런 걸 4대 혐오시설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딱히 그 네 가지만 해당된다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요. 그래서 호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확인 설명을 100% 위반할 수가 없어. 100%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LPG 충전소 있는 거 이게 나는 싫어하는데 왜 설명 안 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또 백화점이 바로 옆에 가까이 붙어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불호는 사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다 100% 다 설명한다는 거는 그 사람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비선호 시설을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1의 서식, 3의 서식만 하고 상가는 예를 들면 장례식장 앞에 식당하고 있어요. 식당은 장례식장 없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장례식장이 있으면 장사가 더 잘 돼요? 안 돼요? 장례식장 가면 밥도 다 주는데 식당이 장사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례식장이 있으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장례식장이 있으면 앞에 한 명이라도 오면 왔지 없는 것보다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밥 안 먹는 사람 있더라고. 거기서 주는 거 귀신 붙어가지고 따라 죽는다 생각하고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제 학원 원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밥 안 먹더라고. 저는 뭐 열심히 먹었는데 나오니까 식당 밥 먹으러 가자더라고. 좀 뭔 소리 하냐 밥 먹었는데 이러니까 그 아까는 안 먹더니만 이럴 때만 젊은 사람 죽은데 잘못하면 따라갈까 봐 안 먹었다 이러더라고. 그런 사람 있더라고.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그 식당 하면 잘 될 수도 있어요. 장례식장 앞에서.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냐면 비선호시설은 2의 서식 비주거용은 설명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장사하는 데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주택인 경우 1이 주거용이죠. 주택은 설명 체크해야 되고요. 거래 예정금액 시세는 다 설명해야 되고요. 조세 다 설명해야 되고요. 실제 권리관계 다 체크해야 되고요. 아까 말했죠. 세부 확인사항. 자, 그 다음에 기본 확인사항 우리 310페이지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뒤에는 서식이 있으니까 서식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기본 확인사항은 우리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혼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그 이 세부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험에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인 것은 기본 확인사항인 것은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이런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도로, 대중교통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라고요. 이건 기본 확인사항이죠?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주인한테 물어봐요. 그 세부 확인사항은 보면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세부 확인사항은 뭐냐면 실제 권리관계 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잘 알지 그냥 겉으로만 보고는 알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예를 들어서 싱크대 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런 건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세부 확인상이죠. 자, 그래서 세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니까 주거용은 소방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1의 서식 주거용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까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했죠. 적을 수가 없어서 안 적었는데 그 아파트는 1의 서식에 소방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다가 아파트 제외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를 보면 주거용은 다 체크하는데 비주거용은 벽면은 체크하는데 도배는 체크 안 해도 돼요. 비주거용은 상가는 도배는 체크 안 해도 된다. 토지 임목 공장재단은 벽면 도배 다 체크하지 않는다. 환경조건은 일소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조 소음 진동이에요.
311페이지에 적어놨잖아. 1조 소음 진동이라고. 1조 소음 진동. 1조 소음 진동 이거는 주거용만 체크하면 돼요. 주거용만. 1소진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해당되고. 그래서 이 12번 특히 좀 12번 주의하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2번. 요거는 1회 서식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그 10번 소화전 비상벨은 2회 서식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1회 서식 아파트는 단독경보용 감지기 체크하지 않는다. 작년 6월에 신설됐으니까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입지조건 이거 도대주 교판 이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비수노시설 비수노실은 1회 서식과 3회 서식만 기재한다는 거 이것도 좀 주의하시고 이게 어렵잖아 이거.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내역은 모든 서식 다 설명해야 됩니다. 311페이지 맨 위에 그 도대차 교판을 차를 주로 고치세요. 앞에는 310페이지에는 주라고 해놓고 311페이지는 또 차라고 해놔서 일관성이 없잖아요. 차나 주나 다 뭐라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이 310페이지 서식 비교하는 거에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313페이지까지 봤고요. 315페이지 보면 2의 서식이잖아요. 2가 비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좀 전에 앞에 다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공통적인 거 315페이지 체크해 볼까요? 1. 대상 물건의 표시. 대권 검세 실수라고 했잖아요. 대권 검세 실수. 2. 권리 관계. 그 다음에 대권 검세 실수. 지금 트럼프도 지금 지지율 뭐 한 3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금방 대권 잡으면 실수를 하죠. 예, 그래서 대권 검세. 금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보면은 그래 예정금액 6번 그 다음에 7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8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11번 중개보수 산출내역 이게 대권 검세 실수 4가지 상이라고요. 아, 4개 서식 6개가 공통적 기재 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에도 보면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대권 금세 실수 그 다음에 6번 거래 예정금액 7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대권 금세 실수 실은 8번 실제 권리관계 319페이지 수는 9번 중개보수 이 6개 공통적 사항이다. 4가지 서식 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4의 서식입니다. 4의 서식도 보니까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대권 그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거래 예정금액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실제 권리관계 8번 중개보수 대권 금세 실수죠. 그 322페이지 맨 밑에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 서명 또는 날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3항 및 법 제30조 5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위 중개사물에 관한 확인 설명 및 뒤에가 신설됐어요. 이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항에 따른 본 확인 설명서와 시행령 24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이게 신설됐어요. 맨 뒤에 그 뭐냐면 보증관계증서를 수령합니다. 이게 신설됐다고요. 작년에. 왜 신설됐냐 하면 보험증권 받아놓고 찢어버리고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준 사람이 줬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받았다고 서명 또는 날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 받았다고 주장 못하겠죠. 왜 보험증권 이거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 설명 못 들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개업공개사들이 이게 낙서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이게 보험증권 공제증서를 왜 설명했다는 걸 입증하려고 낙서해도 뭐 설명 안 들었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 이제 설명 들었다 했으니까 책임을 묻기 힘들겠죠 개업공개사한테. 그 보증관계증서도 교부받았고 확인설명도 들었다고 지금 사인하는 거잖아요. 밑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이유가. 자 여기까지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서식이 반드시 나오는 게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요 세 개 서식이 중요해요. 서식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까지 325페이지 중개기법 및 중개업 경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업에서는 시험에서는 현업에 나가면 중요하죠. 이게 왜 마케팅 경영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현업에서는 중요한데 국민재산권 보호를 해야 되는 이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국민들에게는 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장사 못하면 개업공개사 혼자만 망하면 되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26페이지 그 아이다의 원리 한 번은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됐는데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것을 아이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이다. 기다 반대가 아이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뭐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모든 상품은 먼저 구매하기 전에 어텐션 주의 주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에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인트레스트 흥미를 느끼고 디자이어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액션 행동 구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클로징을 언제 시도하는 게 좋은가. 클로징 계약 체결을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클로징 시도는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클로징을 시도하면 좋은데 의뢰인이 나 지금 사고 싶은 욕망 느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동물적 감각을 보고 느껴야 되는데 이거는 공부 못하는 분들이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80점 이상 되면은 개업 바로 하면 80% 이상 망합니다. 65점 밑으로 합격하면 이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195% 이상 성공합니다. 65점 밑으로 점수 나오면. 근데 여러분들은 또 점수 많이 나올까 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라고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판매 과정 아이다의 원리가 한번 출제됐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고객 유형 이거는 뭐 거의 딱 한번 출제되긴 했어요. 한번 우유부단형 가격의식형 시험에 가격의식형 고객에게는 적당하게 비싸게 불러가지고 깎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 지문이 옳을까요? X일까요? 가격 자꾸 깎으려고 하는 고객한테는 원래 1억인데 한 1억 1300 이렇게 적당히 대두리 친다고 그래. 현업에서는 좀 비싸게 불러가지고 좀 깎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O, X 시험에 나오면? X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X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딱 받을 금액만 불러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된다고요. 원래 어린이 1억 받아달라고 했는데 1억 3천 뭐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딱 받을 금액만 불러서 불러가 설득을 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그 적당히 비싸. 원래는 1억인데 1억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00만 원 깎아주면 그건 사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그 이게 시험에 나온 것만 가지고 현업에 나가면 망할 확률이 높다고요. 이제 현업에 가서는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정직하게 딱 받을 금액만 불러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된다. 왜 이거는 비싼지. 우유부단형 예를 들면 뭐 자기 7번 현시형 잘난 척한 사람 누가 더 다루기 쉬워요. 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우유부단형하고. 예, 잘난 척한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들은 허점이 많죠. 그 술 먹고 말 많이 하고 이러면 별로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허점을 노출하니까. 말 많은 사람은 그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변사교형 말 많은 사람 또 자기 현시형 다변사교형 3번에 있네요. 3번 보니까 말 많은 사람은 뭐라고 해놨냐면 상대방의 기분을 살리면서 고객의 답변을 적당히 역이용해야 된다. 이 나쁜 게 시험에 나오겠냐고. 역이용해야 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시험에 역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말 많은 사람은 예, 아우 사장님 정말 전문가인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정말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냥 적당하게 역이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거의. 그 말 많은 사람은 다루기 쉬워요. 저도 옛날에는 뭐 이게 자기 현시형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우유부단형이에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전부 와이프한테 다 물어봐야 되고 그냥 했다가 욕만 듣고 이러니까. 우유부단형 이게 피곤해. 이게 살래 집 살래 물어보면 아, 사든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또 그러면 안 살래 그러면 뭐 안 사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피곤하죠. 그래서 부부가 오면 누구하고 클로징을 시도해야 돼요. 둘 다 하면은 한 사람이 방해하거든요. 그럼 누구하고 해야 돼?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 오면 일단 싸움을 붙여봐야 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주도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 체결을 시도해야 돼요.
힘없는 사람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남편 보고 먼저 사장님 그러면 이달 말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 방 빼라고 할까요? 이러면 대충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부인이 가만히 있으면 사장님 그러면 옷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클로징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되고 남편 옆에 있다 당신은 주둥아리 닥쳐라 이러면 그때부터는 아저씨 저리 가세요 하고 이제 사모님 오세요 해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계약 체결을 주도해야 돼요. 누가 힘이 센지 보고. 330페이지 부동산의 특징 분석 뭐 이런 것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다만 한번 나온 건 있어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X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죠. 뭐, 특징을. 예, 그래서 뭐가 딱 그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왜? 셀링 포인트는 고객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셀링 포인트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셀링 포인트. 거기 셀링 포인트가 330페이지에 있는데 셀링 포인트라는 거는 그냥 간략하게 시험에 딱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여러 상품이 지니고 있는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법률적. 법률적 말고도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적인 것도 지금 부동산 정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뭐 다양합니다. 고객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X라고요. 그럼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이라도 같은 지역이라도 새로 지은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럼 새로운 자재를 사용해서 지었다. 이거 새 아파트라서 비싸다. 이런 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예요. 경제적인 거는 예를 들면 전세가 1억짜리도 있고 9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예를 들면 9천만 원짜리 전세가 나왔으면 9천만 원짜리 중개할 때는 사장님 이거 오늘 싼 거 처음 나왔다. 이때까지 1억 했는데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빨리 계약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 그럼 비싼 거 중개할 때는 손님이 어제는 9천만 원짜리도 있더니만 왜 이렇게 올라 비싼 것밖에 없냐 이렇게 말하면 예, 어제 그거는 은행 융자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경매나 그만 뗄 유리가 많은데 이거는 등기부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천만 원 더 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고요. 중점을 법률적인데 중점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법률적입니다. 정책적인 거는 뭐 지금 부동산 정책 뭐 예를 들면 지금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일지구, 투기지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지금 정책적인 규제를 안 받는 곳에 여기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다 이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책임질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명확하게 이거 뭐 사기면 사면 바로 두 배로 대팔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책임져야 돼요.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세종시는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지금 살아오면 구가 하나 더 생기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때문에 앞으로는 두 배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근데 이거 지금 사놓으면 막 무조건 두 배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나중에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럼 녹취를 할 수도 있잖아요. 녹음을 상대방이 그 책임질 말은 하지 말라고요. 이게 셀링 포인트입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 이자 다음은 339페이지 거래 계약 체결입니다. 거래 계약 체결 민법에서는 계약 방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문서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농지법에서도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서면으로 안 해도 된다. 340페이지 당사자 확인입니다. 그 자연인인 경우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회사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자인인 경우 권리의 진정성 확인인데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신분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필증모입니다. 근데 지금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들은 거의 이 두 개만 확인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두 개만 확인하면 안 된다.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이거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현업을 하면서 이거 가져오라고 하니까 다른 부동산은 안 그런데 너무 왜 이렇게 별나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 하면 상관없겠죠. 다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등기, 지금 현업에서는 이거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잔금 칠 때 가져오라고 그래요. 잔금 칠 때는 왜 필요해?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이거 분실했다고 하면은 법무사한테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법무사가 자기가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여기 등기필증이 없어도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보증을 서는 거기 때문에 돈을 받아요. 한 7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꼭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된다. 이거 안 했다가 만약에 남무 물건을 팔아먹었으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꼭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주민등록증이면 정부 24, 정부 24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옛날에 민원 24, 정부 24나 또는 전화해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138인가? 아마 13, 지금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게 138이 지금 한번 전화해보세요. 138이 맞는지. 138이 그냥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니면 이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실무에 현업에 가서 지금 하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138이 안 돼요, 전화. 아니,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치봐요, 인터넷에. 번호 나올 거예요, 13. 그래서 꼭 이게 주민 전화해가지고 확인해보고 아니면 민원 24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되고,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이나 아니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해야 돼. 분실된 거는 분실됐다고 나와요. 138이 맞다고 하네요. 138이. 제가 저도 현업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감각이 떨어져서 번호가 맞는지 봤는데, 이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정부 24에 들어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러면 전화해서 확인했으면 1382에 전화 몇 년 몇 월 몇 시 1382에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으면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되겠죠. 확인 설명서나 아니면 계약서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위조된 거라 하더라도 발급 날짜까지 동일하게 위조하면 안 나타나요. 그럼 시군구하고 발급 날짜를 대라고 하거든요. 그 전화하면은 주민등록번호 당연히 입력하고 그 시군구하고 발급 날짜까지 똑같이 해버리면 안 나타난다고, 위조된 거라도. 그런 경우는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조됐다면 위조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현업에서 사고 많이 나요. 남은 물건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서울에서 예를 들면 세입 월세 석 달 거 선불로 월세 내고 한 달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내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세 5억에 나먹어 버렸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산 주인 주민등록증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살고 있으니까 집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전세 났다고 5억에. 장인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 본인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집주인 위조된 거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뉴스 보면 많이 나와요. 예. 그 공부 잘하는 사람 무서워서 중개 못한다 했죠. 뭐 못해야 잘, 이런 거 잘 몰라야 그냥 막 무식하게 해가지고 돈 잘 벌어요. 예. 너무 많은 걸 알면은 힘들어요. 세상 사는데. 자, 그 다음에 제한 능력 확인입니다. 제한 능력. 제한 능력자,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 옛날에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죠.
제한 능력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중에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 요 18세까지가 미성년자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통해서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신분증 없다고 하면 재발급 받아오라고 해야 되고 발급 안 받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미성년자죠. 주민등 시험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X예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나와 있어도 얼굴도 사진도 없는데 그게 형님 주민등록부는 어때면서 이건 나다 이러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얼굴하고 실제 얼굴하고 같은지 보고 그 주민등록부는 보고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일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 증명서에 나타났는데 지금은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후견 등기부는 가정법원에 가면 되고요.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해도 되고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반드시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 체결해야 되며 설령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성년 후견인과 계약하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금치산자하고 지금 다른 점이 뭐냐면 금치산자는 아예 완전히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치산자 금지하는 거고요.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피성년 후견인은 어떻게 써요? 한자로 쓰면 성년, 성년 후견인. 후견인이라는 것은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 이런 뜻이죠. 성년으로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후견인이고 성년 후견인이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당해야 되는 사람이 피잖아요. 피. 그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밥도 사 먹을 수, 밥도 사 먹은 것도 금치산자인 경우는 밥 사 먹어도 법정 대리인 와서 취소하면 밥값 줄 필요 없고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밥 먹다 그냥 숟가락 놓고 나오면 돼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이제 일반 통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 즉 밥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뭐 차비 내고 이런 거는 취소 못해요. 다만 부동산 계약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이런 거는 취소할 수 있다고요. 달라진 점이 옛날에는 아예 완전히 금지했는데 지금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사소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는 할 수 있고 법률행위가 일종의 계약이 법률행위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약. 계약이에요. 계약 법률행위. 계약이 밥 먹는 것도 계약이잖아요. 돈 내고 밥 먹고 하는 거 계약이죠. 지금 롯데 신교코 회장이 피한정 후견인 개시 심판이 있었잖아요. 옛날 말하면 한정지산자. 그럼 뭐예요 이게? 치매라고 봐야 돼. 치매. 치매 왔다 오락가락 하는 사람은 한정 피한정 후견인이고 이거는 완전히 성년 피성년 후견인은 거의 완전히 거의 정신 나간 사람 완전히 치매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 영원히 한정 치매는 돌아오지 왔다 갔다 하죠. 저도 어머니 모셔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무조건 말을 번복하 뭐 봤냐 하면 못 봤다 무조건 못 봤다고 뭐라 할까 봐 그런가 봐 애 어린 애가 된다는 게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 무조건 나 안 했다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혼자 있을 때 먹으라면 안 먹다가 형제간 들어오면 아유 배가 고파 죽겠다 이러면 제가 이제 같이 20년 모셨는데 엄청나게 민망하더라고. 저 혼자 다 모셨는데도 그 뭐 저보고 안 잘못 모셔가지고 오히려 어머니 불편해한다고 잔소리만 해대고 누나들 돈은 10원도 안 주고 이러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자기들끼리 개 모임 해가지고 어머니 추모한다고 하길래 저는 절대 안 가요. 그래서 불효한 것들이 울기는 더 많이 울더라고. 돌아가시니까 막 엄청나게 울더라고. 저만 안 울고 저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싶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근데 뭐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도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많이 우는 사람들 저는 불효했다고 생각해 평소.
자,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한 능력자. 민법에서 좀 더 구체적인 거 나오고, 원래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 이거 제한 능력자는 103조부터 시험 범위니까 이게 103조에 나오는 103조 이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이 계략적인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결론은 미성년자 피 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들하고 직접 계약해도 되고, 피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하고는 하면 안 되고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해야 된다. 이거 알아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법은 떼오라고 하면 되는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해 오라고 하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그거 발급해 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 걸려 가지고 계약이 취소되면 재수 없다고 봐야 돼. 현실적으로는 멀쩡한 사람 보고 저 피성년 확인 뭐 피성년 부존재 증명서 발급 받으라고 하면 기분 나빠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론하고 현업에 나가서 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원칙대로 이거 떼오라 이러면 멀쩡한 사람 보고 지금 뭐 지금 놀 장난치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약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건 조심스러워요. 그렇다고 또 주고 안 떼고도 된다 해가지고 또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침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 신교코 회장 이런 사람은 좀 느낌상 아주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대충. 341페이지 임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이게 현업에서 대리인이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대리인. 대리는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는데, 만약에 현업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 남편 명의로, 지금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많이 돼 있어요. 부인 명의로 많이 돼 있어요. 소유자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을 해보니까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게 팔고 다시 사면 전부 여자 이름을 다 사더라고요. 서서히 여자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아마 한 20년 지나면 남자들은 전부 알거지 돼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면치 못할 걸로 추정됩니다. 그 누가 앞으로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은 내 앞으로 해야 돼. 내 앞으로. 내가 남자면 내 앞으로. 여자면 내 앞으로. 내 앞으로 돼 있는 거 남한테 주는 거는 선심 쓰면서 줄 수 있지만 남한테 돼 있는 거 빼앗아오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 무조건 내 앞으로. 영원히 같이 살려면 뭐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세금이나 이런 거 생각한다면. 그 대리인이 많이 와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회사 가고 없는데 오후 1시에 부인이 온다고. 그러면 지금 임대차 계약하겠다고 임차인은 왔고 임대인은 지금 본인은 없어요. 그럼 대리권 위임, 원래 대리권 확인은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위임장 인감증명,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가지고 대리권 소유 사실을 입증해서 계약 체결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내일 서류 다 떼가지고 내일 오라고 해야 되냐고, 아니면 서류 없는데 계약해야 되냐고.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어떻게 돼요? 현업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현업에서 해도 돼요. 하고 그 계약서 특약에 뭐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은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한다 적으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부인이면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계약해도 되겠냐, 된다 하면 그 녹음하면 돼. 다 녹음 기능 있잖아요. 휴대폰까지 녹음하고, 그 다음에 통장을 번호만 불러달라 하지 말고 통장을 달 가져오라고 하고, 본인 통장, 대리인 통장 말고요. 그 다음에 그 통장 업 지금 회사 가져갔다고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맨 앞에 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야 돼. 그럼 사진 찍으면 거기에 발급 날짜, 발행 회차 이런 게 연결 계좌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즉 위조된 통장인지 알 수 있다고요. 새 통장은 위조된 통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만든 통장, 어제 만든 통장 이러면 이건 안 됩니다.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평소 거래하던 통장에 요즘은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 요즘 어디 그런 게 있냐 하면 그냥 그건 어떻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뭐 위조된 통장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 갑자기 어제 오늘 통장 만들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 한 건도 안 됐으면. 요즘 통장 만들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대준수 만들려고 하니까 왜 당신 집에서 안 하고 왜 여기서 하려 하냐고 안 된다 하더라고. 집 근처에 가서 하라더라고요. 그 여기 근무하는데 해가 재직증명서 그럼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근무한다면. 그래서 더러워서 안 만들어서. 그 요즘 통장 만들기 어려워요. 위조된 통장 하도 보이스피싱 이런 거 피해를 많이 당하니까. 저도 보이스피싱 당해봤어요. 진짜 갑자기 무슨 백화점에서 지금 500만 원 결제되셨네 카드 이렇게 사신 거 맞죠 이러니까 아닌데요 하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어요.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조선족 목소리더라고요. 중국 동포 목소리라서 그냥 아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겁먹고 이래야 재미있어서 계속 하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본인의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꼭 대리권을 인감 증명이 있어야 대리권이 생기는 건 아니죠. 대리권 수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본인 통장으로 돈 입금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통화 녹음까지 다 해놨는데 그 나중에 대리권 안 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인감 증명 안 받아놔도. 그래서 계약해야 된다고 현업에서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남하고 계약 체결하면 된다. X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상속 지분이 똑같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전원 동의받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중재산. 종중재산은 아까 총류인 경우는 사원총회 결의를 그치거나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라야 된다. 법인인 경우에는 양가로 2번.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법인 정관을 통해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 격리부장 이런 사람이 왔다면 법인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저도 법인하고 거래를 중개해봤는데 법인이 매도인일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지만 매수인일 때는 그냥 뭐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그냥 계약했어요. 그 매수인이 사기칠 확률은 거의 희박하잖아요. 돈 낸 사람이 사기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팔아먹는 사람이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돼. 매도인을 매수인보다는. 그 다음에 계약서 342페이지 계약서 작성상 주의사항입니다. 연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 있죠. 당연히 구두로 말로 해도 효력이 있는데 뭐 연필로 적어도 효력은 있어요. 다만 위변조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안 지워지는 걸로 적는 게 좋겠죠. 그 지금은 뭐로 어떻게 해요? 전부 컴퓨터로 출력하잖아요. 워드 치가지고 컴퓨터로 다 출력합니다. 현실은. 그 옛날에는 먹지대고 막 쓰고 이렇게 했어요. 초창기 때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그 계약서 쓸 때 먹지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그 앞에 장 적으면 뒤에 같이 적혀져 나오는 그런 용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썼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막 옛날엔 틀리면 그 종이 아까워가지고 두 줄 치고 즉 붉은 줄 주말 두 줄 치고 몇 글자 정정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새로 출력해버리죠. 잘못 찍었으면 컴퓨터 다시 출력한다고요. 그 현업에서는 계약서 적고 나서 원래 석장을 세 장 출력해야 되잖아. 개업공개서 한 부 보관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각각 주려면 최소한 세 부는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세부 다 출력하지 말고 한 부만 샘플 출력해가지고 일단 거래 당사들한테 읽어보세요. 이 오탈자 뭐 틀린 거 있는가 확인 꼭 시켜봐야 돼 본인들은. 그래야 나중에 자기들도 확인했기 때문에 좀 항의할 가능성이 적잖아요. 오타 뭐 주민등록번호나 특히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문제잖아요. 꼭 확인을 시키고 나서 예 이상 없네요 이렇게 하면 석장 출력하라고. 세 장 다 출력했는데 뭐 하나 잘못 찍어 또 세 장 출력해요. 어떤 사람은 막 10장씩 출력하는 게 있어요. 계속 틀리가 한 글자 틀리가 또 세 장 다 출력하고 계속 그냥 무조건 눌러버리면 프린트 눌러버리면 석장씩 돼버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한 장만 그 출력을 해서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용어는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고요.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하고 한글이나 한자를 적는 게 좋다. 뭐 아라비아 숫자로 9 이렇게 하면은 아 9보다 9는 좀 그렇네. 9보다는 뭐 예를 들면 1 이런 거는 4로 바꿀 수도 있고 9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위변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천만 원 하면 안 되죠. 천만 원 해놓으면 앞에다가 9자 붙여버리면 9천만 원 되잖아요. 1은 9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글이나 한자로 적는 게 좋다. 다만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천만 원 이렇게 적고 1천만 원 적으면 적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천만 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게 딱 그 표시하는 게 있더라고. 더 이상 이 동그라미 못 적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이하 여백 계약서 쓸 때는 항상 법에는 없지만 이하 여백 이런 것도 적어놔야 돼. 왜냐하면 공란을 남겨놓으면 뒤에다 자꾸 적어버리고 네가 적었잖아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하
여백, 이거 법에는 없습니다. 이하 여백 이렇게 해놓고 이제 더 이상 못 적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요. 현실적으로 양가로 4번 서식입니다.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따라서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는 계약서 현재 없습니다. 설령 권장하더라도 권장계약서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 서식 있는 거 없는 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343 계약서의 기재사항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